같은쪽 홀더 슬리브 밀어주고요. 그리고 딱 팔이 넘어와서 다리 빼주고 백다리까지. 네. No. 안녕하세요. 박사범TV의 박사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정입니다. 자, 예, 중급자 기술 두 번째 기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끼워 맞춰서 중급자 기술. 네, 오늘은 호주 형이 가르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가르쳐 주실 거죠? 네, 요즘에 에스펜 마티즈 선수가 많이 쓰고 있는 매트릭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요? 네, 매트릭스가.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먼저 제가 가드의 상황에서 일단 상대방의 컬러랑 슬리브를 당겨주고 한쪽 발을 걸어서 이쪽 같은 쪽 다리를 가까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한쪽 팔, 그 소매를 잡고 있는 팔을 손을 상대방 다리 이렇게 앉습니다. 언더해서 이 반대발 상대방 무릎에 있던 다리가 크게 넘어서 상대방 뒤쪽으로 우금으로 걸어주고 빨리 반대손을 상대방 엉덩이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땅 찾을 그리고 반대발을 빨리 빼서 크레메라 잡아서 백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칼라 슬립을 같은 쪽 잡아주시고요. 반대 다리는 상대방 멀리 이쪽 다리가 더 가까이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손에 소매 잡고 있던 팔을 상대방 가까운 쪽 다리 언더훅 그리고 반대 무릎에 있던 다리가 상대방 머리 위에 크게 넘어와서 상대방 오금으로 걸어줍니다. 그리고 빨리 반대 손을 엉덩이에 당겨주고 내 엉덩이 살짝 빼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공간 사이로 무릎이 들어와서 반대쪽 다리가 크레메라 치고 백 테스트까지. 네, 그렇습니다. 같은 쪽 컬러 슬리브 밀어주고요. 그리고 딱 넘어와서 다리 빼주고 백 테스트까지. 네.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밀어주고. 이렇게 넘어오고 잡고 빼주고 와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백트랙을 당하기 싫어서 구를 때가 있어요. 옆으로 구를 때 같이 굴러서 렉트랙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잡았어요. 상대방이 백트랙을 당하기 싫으니까 옆으로 굴고 그럼 같이 굴러주시고 구를 때 반대손을 잡아서 이렇게 넘어와서 백드래그까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서 잡아주고요. 내가 굴러간다 그거 빨리 놓고 반대까지 잡아주고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야 돼요. 네,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잡아주고 잡고 돌려가면 살짝 잡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은 상대방이 도망가기 때문에 빨리 바지나 벨트라인 그리고 상대 구를 때 바지 소매를 바짓단. 네. 바짓단을 잡고 구를 때 같이 따라 굴러줘야지 안 그래도 상대가 도망가기 때문에 당연할 것 같은데 근데 흰띠가 갈띠랑 네, 검은띠 제외하고는 카프슬라이스가 안 되는 걸로 네. 아니 네. 검은띠가 갈띠부터 카프슬라이스가 가능한데 고래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는 제 레벨 다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이 이렇게 구를 굵게 돼요. 그러면 그대로 손이 허벅지로 들어 찔러주면 카프슬라이스가 나오는데 각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서 굳이 이거다 유지해주고 내려놓고 아! 와! 검은띠, 갈띠 검은띠에서만 쓸 수 있는 거 네, 카프 슬라이스 유지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렵지만 수호 형이 잘, 호주 형이 잘하는 그 매트릭스라는 기술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TV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호주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상대방이랑 멀리 있는 다리 골반이 아니라 상대가 골반에 있는 다리가 반대 다리 골반, 반대 골반 넘어가요. 그래야 이게 없으면 상대방이 네, 이렇게 덮이기 때문에 요거를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 골반에 있던 다리를 반대 다리 골반에 반대 골반 올려주시고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좀 유지하신 다음에 바지를 혹시 잡은 다음에 빼주셔야 돼요. 골반을 찍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골반을 항상 가로질러 주시는 부분 항상 염두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